자, 오늘의 푸나펑 시작부터 아주 그냥 공포 그 자체입니다.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괴물 중 하나인 소닉.exe. 원래는 우리들의 친구 소닉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잡아먹을 친구 소닉이 되었거든요. 괴물 소닉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. 와, 뭐야 이거? 스킬 엄청 큰 거 같네. 뭐라? 뭐야 이거? 헐! 소닉이 미쳤어요. 정신 나가버린 사이코패스 소닉을 참교육하기 위해 남친이 출격합니다. Too slow, act one. 첫 번째 노래예요. 오,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저거? 공포 그 자체다 저거. 야. 기괴한데요 너무. 와, 까딱 잘못하면 바로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얘 진짜 투 슬로우라는 노래답게 노래가 너무 느린데? 이게 맞나요? 야, 앞에 거는 페이크였나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중간중간에 계속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닉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. 우와! 아, 진짜 여차하면은 아! 진짜 잡아먹힐 것 같아. 정신 나갔어요. 쟤 뭐야? 그냥 좀비 소닉이에요 저거는. 잠깐만, 이거 방금 뭐야? 화면 공격도 하네? 조심하세요 여러분들. 정신 못 차리면 순식간에 잡아먹힙니다 이거. 아니 노래 투 슬로우래매. 너무 느리대매. 노래 니꺼 못하네. 와, 이제부터 시작인가요? 잡아먹히다 진짜. 악마 여친이 살려줬어요. 뭔 숫자죠 저거는? 뭔가 특별한 거를 해금했다고 하는데요? 아, 그래, 제가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숫자가 나왔었잖아요.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. 이 사운드 테스트에서 아까 제가 처음 해봤던 숫자가 1, 2, 2, 5였거든요 무서워. 접근하면 안 되는 금지곡 그런 거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인데. 자. 오! 했어! 뭐야! 자. 거의 뭐 오페라 가면으로 변한 소닉 같은데. 엔드리스. 노래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나 이 대상한 소닉이랑 영원히 노래해야 되는 거야 같이? 야, 근데 진짜 좀 모드가 많이 기괴하다 확실히. 그 공포 모드답게 으스스하고 기괴한 느낌 너무 잘 살렸어요. 저 화살표
왜 자꾸 돌아가 헷갈리게. 그 바람돌이 소닉 굴러가는 거를 형상화 시켰네요 저거. 잠깐만, 그러면은 이게 노래가 끝이 아니고 아까 숫자가 되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. 오, 와, 고! 우와, 뭐야! 아, 모드는 진짜 퀄리티가 역대급이긴 하네, 이거. 우! 이야! 야 죽는다. 와 난이도도 빡세고 이거 내가 노래를 직접 뭔가 그 암호마냥 입력해야 되는 게 되게 재밌는 요소네. 아, 근데 노래 진짜 왜 안 끝나냐? 아 이쯤이면 끝나야 되는데 노래가? 설마 계속 나오는 거야? 아니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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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끝나긴 하네. 다음 비밀번호는 뭐죠? 어, 마지막에 봤던 숫자가 요거였거든요? 자, 7 그리고 또 들어간다! 이번엔 또 뭐요? 이제 진짜 완전한 괴물로 각성해버린 괴수소니 거의 뭐 보스 느낌 나거든요. 익스큐션 사형이거든요. 저는 여기서 죽는 건가요? 여친이 안 보인다? 어 여친 대신 제 공격을 막아줬나요? 여친아 어딨니? 얘는 좀 기분 나쁘게 생겼고 솔직히 진짜 좀 무섭게 생긴 거는 첫 번째 소닉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긴 해. 역시 원조가 짱인 건가? 얘는 진짜 좀 약간 보면은 불쾌하게 생겼어요. 근데 그 분위기도 그렇고 겁나 잘 만들었다고도. 어. 나 보내줘. 어림없는 소리. 어림도 없나? 보내줄 것 같이 하더만. 이제 진짜 보내줘. 나 갈 거야! 자, 그리고 죽는 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. 한번, 데스씬 한번 살펴봅시다. 얘한테 죽으면은 아주 특별하게 나가리 될 것 같거든요. 우! 와! 10. 우와! 엔드리스 소닉이 공격해옵니다. 카운트다운 완료! 와. 야, 무슨 샌즈 마냥 죽어버리네. 아예 그냥 꺼져버렸어요. 코드가 아까 겁나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코드는 몇 개 없는 것 같거든요. 아까 플레이한 게 다인 것 같고 살짝만 봅시다. 그래도 이건 뭐야? 와, 파피루스 너가 여기서 왜 나와? 다른 거 별거 없었거든요. 자, 그럼 마지막 코드 한 번만 입력해 봅시다. 오픈. 오, 엔딩 크레딧이었군요. 뚜뚜뚜뚜. 야, 잘 만들었네요, 진짜. 자, 그렇다면 마지막 엔딩 씬 살펴보면서 소닉의 무서움을 느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야, 거의 이것도 거의 아까처럼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인데요? 도전할 텐가?
잡아먹겠던가. 와!